네? 이거 양도하고 나고 끝났는데? 응? 끝났다고요. 그 뭐지? 나 가게 내놨는데 그 월요일에 계약하거든요? 내놨다고? 응. 뭐 많이 들었다. 어쨌거나 내놨는데 뭐 내가 뭐 계약할 때 뭐 할 거 있나? 그거 결혼할 때 가게가 성장한다 그러네. 안 할 거예요. 이렇게 힘들어 혼자 하니까 관절이 아파. 그냥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였죠. 잠 못 자고 그냥 죽어가고 해도 다 들려. 어? 사람 한 사람 오늘 뒤에 나눠. 목소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네. 자, 갑니다. 우리 금팔로 갑니다. 금팔고 어디야? 여기. 어? 오늘 휴무야? 대박. 네. 헐. 휴가야. 헐. 헐. 휴가야. 못 팔아. 헐. 휴가래. 8월에 가자. 못 판다. 하나 도망갔다. 각설이다, 각설이. 작년에 왔던 각설. 팔을 깨면 안 된다니까. 그러면, 어디? 팔을 왜 깨매? 왜 깨매 버려? 어디? 깨맸잖아. 떨어지니까. 오. 완성. 이거 이렇게 끼 부리는 거야? 오. 네, 그렇게 하니 그렇게. 엽기다, 엽기. 뭐야, 이거 똥꼬. 사장님, 철 매입하세요? 철? 철? 바로 여기 앞에 가게 폐업하는데, 철. 어머, 이게 아, 잠시만요. 아, 몸무게예요? 저 2kg. 아. 네. 2,400원. 어디예요, 이게? 이거요? 저기 있잖아요. 네. 저 위에. 저 위에. 이거예요? 아니요, 아닌데? 이거 위에요. 빨간 불. 아, 이 11kg도 있고. 위에 불 있잖아요. 아, 아, 저, 오. 오, 대박. 우와, 아, 이거구나. 네네. 예. 그럼 1kg에 100원, 200원이에요? 네. 그래요? 이거 10 얼마인가? 20 얼마인데. 2,400원 잘가. 안녕. 와, 그럼 내 몸무게 12kg 빼면. 어, 감사합니다. 어, 2,500원 주신 거예요? 400원이요. 2,500원인데? 아, 그건 줘야 돼요. 그거 어? 까져요. 뭐야. 아, 저는 불쌍해서 주신 줄 알았는데. 불쌍한 게 어딨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젊은 가난은 나이 먹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. 진짜 젊은 사람들.
어떻게 바꿀지를 몰라요. 안녕. 잘 놀아. 행복했다. 왜 이렇게 떨리냐? 나 왜 이렇게 떨리지? 오늘은 쫙 빨려. 맛있다. 오셨나? 아닌데? 중고나라에서 귀한 분이 오십니다. 직접 안 오시고. 나 여기 막 날파리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내 눈에 그거 알죠? 그 날파리 오늘 이렇게 진한 게 보이냐? 이거를 그리고 이따가는 여러분께 알립니다. 이 템을 낸 게 저거 철제 저거 저 치워드는 철제로 원래 당근 나눔으로 올렸거든요. 근데 저 나눔 올리자마자 영지민추만이 막 우두두두두두두두두 저 제일 많이 생긴 선착수 저거 올리고 테이블 4개 올리고 나 다 나눔하려고 테이블 하나 더 있고 올리고 테이블 2개 더 있고 올리고 이건 나눔 아니지 이거. 그래가지고 저거 올린 다음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거 올리자마자 막 갑자기 그분한테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좋으니까 저 테이블 4개 있어요. 이것도 가져가세요. 이것도 나눔합니다 했더니 철제랑 요거 가져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.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신 꽃이에요. 나 핸드폰을 왔다 오셨다. 오셨다. 작동하는 거 보여줘야지. 근데 저거 혹시 작동 그냥 운반만 해주시는 분이죠? 운반만 해서 연락해볼게요. 요거 냉장고요. 커버가 있어요? 어떻게 돼요? 어떤 거요? 커버가 있어. 이거 작동되는 거 영상 하나만 찍을게요. 불 켜고 테이프요? 네. 있어요. 손으로 어떻게 내리지? 턱이요? 네, 여기 혼자 못 내려 이거. 그럼 어떡해요? 어떻게나 여기 같이 내리는데 이 소리로. 아파. 이거.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상관 아니야. 이거. 들어야 되는데 필터 컴프가 됐어요. 조금 밀어요. 밀어요? 밀어. 조금 더 밀어. 안 열려요? 아, 들려요? 아니, 내가 그게 못해요. 네. 된 거예요? 네? 된 거예요? 안 되는데요? 더워.
그 약간 빈방에서 울리는 그 아아 이 소리가 나네. 와, 얘가 그거 반사작용을 덜 해준 건지 해준 건지. 아씨, 목말라. 5시에서 5시 반에 포스기 철수 오십니다. 우리 기쁜 것도 모든 걸 함께 했듯이 오늘만은 쪽팔려 할래. 함께 했듯이 18만이니까 18만큼 나눠줄 거야 지금. 아니, 다 식었네. 얼음도 없는데 냉장고도 다 비었어. 근데 어? 근데 지평이 원래 이렇게 탁한 건가? 나 맑은 건 줄. 나 원래 살찌기 프로젝트 하다가 이게 살찌기 프로젝트 하다가 지금 멈췄어. 밥이 안 들어가. 진짜도 있고. 아까 엄정을 높였어. 안 높였습니다. 내 잘못이지. 내 탓이요. 와, 진짜 썰렁하다. 지금 항상 정수기 없거든요, 여기. 근데 항상 무가꾼으로 까먹어가지고 올 때 사오는 커피 1,500원짜리 하나를 버티거든요.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커피를 자주 사다 주셔서 그걸로 물 대신 생명수를 먹었고요. 이것도 근데 사랑 못 받으면 진짜 사랑 못 받은 티가 난다. 자주 안 들여다본 티가 난다. 물은 다 제때 막판에 안 줬구나. 생기가 달라. 애들이 생기가 없었어. 이거는 이렇게 시들었지만 요건 빨갛잖아요. 근데 이게 생기가 다르네. 그때 반짝반짝 빛났는데 지금은 꽃밭에 있어. 꽃밭에는 꽃들이 놓여 살고요. 포스기 포스. 난 아픈 기집애나.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. 가게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평생 베이킹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가니까 뭐 인터뷰하는 것 같다. 너무 하고 싶어서 잘 되든 후회하지 말자 하고 시작했어요.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. 또 번개하면 나 잘할 자신이 있는데도 하기까지가 네, 여보세요? 그 저랑 제가 약간 불편해서 본사 통해서 상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본사에다 한 거고요. 저한테 뭐 그거 전화한 거 가지고 저한테 뭐 그러면 선생님이 본인이 일을 아는 걸로 되지 않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.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냥 본사가 고객센터가 껴서 담당자분도 본사에 말씀을 해주세요. 본사가 저한테 하고 때문에 그래요.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지나네. 다리 끄고 있으네. 나의 그 처음에 그 설레임은 한 번으로는 족합니다. 진짜 족하네. 네, 여보세요? 이어폰에서 보면은 계약 공사 이렇게 뜨시잖아요. 네. 계약으로 된 거는 요거는 부가세가 안 붙으세요. 네.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가 붙으세요. 아까랑 또 말씀이 다르시네요. 아까는 철거비만 된다고 하셔놓고 지금은 또 위약금. 네, 그 부분 제가 조금 거기까지는 좀 잘못 안내를 지켜줬습니다. 그럼 제가 아까 본사에 남겼던 것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거 본사에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? 답은 안 주시고 그냥 서로 얘기했다고 처리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. 왜 제가 문의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셨던 거예요? 이제까지 본사에 어떤 걸 남겼는지. 고객님, 제가 고객님 전담으로만 업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다른 고객님들도 다 업무를 받으셔야 되고
아, 하도 있다. 난 주얼리. 이게 여긴 아니고 저기 10분 걸면은 새로운 위에서 오는데 포스기에서 온다. 내 손모가지가 쌓이는 거 내 책임이지. 근데 자꾸 말이 바뀌는 한 달 중에 하루만 쓰든 30일을 쓰든 한 달치 다녀야 된다고 내 몇 번 그랬는데 무조건 한 달치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고객센터 연락했더니 왜 고객센터에 자꾸 연락 가냐고 자기 일 안 하는 사람 그거라도 계산서 달라 위약금도 돈이니까 마지막까지 내년에 부가세 신고할 때 뭐 얼마나 받겠어요. 그래도 나는 증빙이 필요하니까 세송 계산서 달렸는데 그게 있더라고요. 이 몰라. 그냥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서러워서. 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. 내 잘못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간부한 거 인조사 100원밖에 못 받았어. 저거 얼마 주고 샀는데 저거 20얼마인가 주식보다 더 낮아. 그리고 이거 철이 2kg에 100원? 나 1kg에 200원. 예를 들어 100원 중에 20원만 계산서 처리가 증빙이 된대요. 나머지는 안 된대요.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하여튼 안 된대요. 근데 그래서 내가 나는 고객센터에 전화했지.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거 문의 남겼는데 그 문의 왜 또 그랬다고 전화 와가지고 그랬더니 이제는 처음에는 100원 중에 20원만 계산 증빙 처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90%가 증빙 처리가 된다고. 말이 자꾸 달라. 아 그리고 아까 한 달만 사용하면은 하루만 사용해도 한 달 이용료 내라 근데 내가 거기서부터 전화하니까 또 그거는 날짜별로 해주겠다고 또 이러고 계속 말이 다르니까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.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나 너무 힘들었다. 아 퍼스기 언제 봐. 나 너무 티 안 나겠지? 그냥 체력이 힘들었어. 손가락이 아프나. 어차피 위약금 다 냈어. 근데 얘네는 말을 번복을 안 했어. 처음부터 그랬지. 빠져나가겠지. 저건 카드로 해놨으니까. 근데 이거는 자꾸 담당자.
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네, 저 포스기요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원래 이렇게 1년에 한 대만 울어줘야 돼요. 미래에 대해 눈물이 안 나. 주의적으로 짜줘야 돼요. 잠깐만. 당장 미었어. 그럼 엄마 아빠만 잘 들을 거야. 내 잘못이지. 내가 그렇게 TV에서 속담에서 보증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증은 안 썼는데 애들 했어. 인터넷도 했어. 근데 이렇게 짜줘야 돼요. 짜줘야 연말에 안 울어요. 1년에 한두 번씩 짜줘야 돼. 이게 참 너무, 이게 알아요? 눈물도 무슨 일이 생겨서 쌓여. 그때 울었으면 내려갔는데 안 울었으니까 또 쌓여, 또 쌓여, 또 쌓여, 또 쌓여. 어쨌건 그만큼의 내려갈 때까지 울어야 돼. 난 지금 이만큼 99%였어. 근데 이게 일부러 태어나서 한 거야. 테이블 가져가려고 그랬지. 몇 시야? 배터리 갈았는데 우니까 배고프다. 진짜 울고 나서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거 알죠?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. 어릴 때 울고 나서 먹는 그게 그 눈물 맛인지 콧물 맛인지 엄청 맛있는데 이 막걸리도 엄청 맛있어. 아. 아니 분명 내가 카메라 잠깐 끼고 쉬었거든요? 그럴 때는 진짜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데 왜 카메라만 키면 눈물이 나. 네가 이것도 당근 당근 머핀 케이크 한다고 엄청 사놨는데 너무 행복해요. 이 모든 영광을 이 손마가지가 문제야. 이 손마가지가 그 사인을 하고 이 손마가지가 아파서 이제 자영업 안 할 거예요? 술만 처먹다니까? 거야? 나 운전면허 따가지고 맨날 지방 가가지고 술 처먹고 다닐 거야. 내가 그렇게 전기세 아껴려고 겨울에 저거 안 들었더니 감기가 한 달 내내 걸려가지고 이렇게 알았으면 펑펑 뛸걸.
펑펑 틀 거야. 진짜 내 몸한테 미안하다. 간지난다. 아, 약간 간지네. 간지야. 철. 이것도 철 이거 분리해야 된대요. 나무랑 이거랑. 나무는 뭐지? 자꾸 코미가 소리 나네. 정말 다행인 게 알바가 생각할 틈을 안 줘서 너무 다행이에요. 이게 어떻게 아다리가 딱 맞았어. 그래가지고 배고파. 나 원래 오늘 막걸리만 먹으려 했는데 막걸리 한 봉을 더 사야 되겠다. 내가 그렇게 개같이 고생해서 살찌어놓은 거 다 빠지겠네. 그래도 귀엽잖아요. 약간 통통해진 것 같지 않아요?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. 진짜 너무너무 뭐 했는 줄 알아요? 보험도 들었어요. 혹시 내 콘을 먹고 내 쿠키를 먹고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? 배탈 나는 사람이 생길까봐 보험도 늘어나서 거의 3만원 돈인데 그거는. 그래서 내가 내가 해지해달라고 폐업해서 해지해달라고 연락했더니 또 얼마는 보험이 해지가 안 된대요. 왜지? 보험도 한 달 단위로 끊는 건가? 그거는 못 들었는데. 그랬어요.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. 진짜 행복했지. 진짜 행복했지. 나는 이렇게 대량 베이킹 이렇게 했는지 몰랐어. 그리고 내 주제에 무슨 사람 쓸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쉬고만 싶었구나. 너무 쉬고 싶었어. 아니 번아웃 같은 거네. 완전 잘하는 사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오는 게 번아웃 아니야? 이거는 번아웃이 아니고 그냥 너무 쉬고 싶어가지고. 그래서 그런 건데 나 지금 당근 기다리고 있는데 당근 안 오냐? 빨리 당근 와라. 나 그냥 집에서 빨리 자고 내일 알바 가고 싶다. 생각하기가 싫어. 근데 왜 진짜 웃기네. 이거 안 녹는다. 보석바가 녹았네. 배고파. 여기 먹을 게 없거든요. 내가 진짜 좋은 초콜릿 쓰고 초콜릿 있는데 일단 저거 철제 선반을 짐을 치우고 드려야 되니까 닦아왔어요. 아, 또 아픈 거 아니에요. 화장을 안 한 화장이 화장 지워진 거지. 아, 진짜 우와 대박. 울고 나니까 시원하다. 깨운하다. 이렇게 한 번씩 울어야 된다니까요. 나 약간 그랬거든요. 약간 그런 적 있었어요. 그 뭐야 일부러 운다니까요. 이런 슈퍼스타의 삶이 약간 일부러 울어줘야 돼요. 아 근데 어떡하지. 나 벌써 눈이 붓는 느낌인데. 내일 알바 가야 되는데. 이게 원래 이거 나눔하려 했는데 일단 가져가셔. 안 가져가면 못 나가. 여기는 당근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나는 당근 기다리면서 배고파. 아니 배고픈데 근데 사실 뭐 들어가지가 않네. 소용이 없어요. 나 진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자신이 생겼어요. 뭔가 알아요? 이 손이 너무 웃긴 게 일주일 이거 안 만들었거든요. 그랬더니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스콘을 만들지 않아도 제가 이거 며칠 이거 막 정리했잖아요. 정리만 해도 그 아픈 거 알아요? 이게 아주 숨이 안 서지냐. 맛있다 이거. 역시 나 진짜 견과류도 진짜
좋은 거 썼어요, 알죠? 네,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방금 제가 담당장으로 한번 여쭤봤는데, 네, 연락을 한번 드릴 수 있다고 하셔서 혹시 괜찮으실까요? 아, 현재 담당자분이 내 연락을 주신다고요? 아니요, 아니요, 그 다른 분이 아, 네, 연락을 주시면 하신다고 합니다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. 가슴이 답답하냐, 왜? 우리 소세지가 준 거? 이 눈물도 안 나. 이제 이게 짜줘야 된다니까. 짜줘야지. 슬픔은 참으면 안 돼요. 짜줘야지 안 나와요. 저거? 저 꽃다발? 내가 저것만 보면 저거 오븐에 자석만 보면 자석도 좋거든요? 소세지가? 저거 뭐. 애들이 뭐 그렇지 뭐 저거 아우 팔지도 못해요 애들이 애가 쪼물딱쪼물딱한 거 어떻게 팔아 되게 엄청 많아.